배를 풀어놔 저기다. 이렇게 걸어가려고 해도 갈 길이 없습니다. 김포시 양촌읍 구례리. 구례동 아니고요, 구례리입니다.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니 타운하우스죠. 세대수 약 37세대, 크기도 100평 이하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네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엄청나게 가까운 신도시 대형 인프라. 한강 신도시 최고의 상권인 구례동 문화의 거리가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죠. 이 구례 마산지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여긴 한강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되었죠. 그럼에도 상권 규모는 3개 지구 중 가장 큽니다. 또 인근 지역 통틀어 이마트가 가장 잘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신 상권과 유흥시설들이 계속 이쪽으로 깔때기처럼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구들에 비해 위치가 좀 외졌죠. 그래서 딱 인천 간 거 빼고 서울, 일산 또는 김포 원도심 접근성은 누가 봐도 좀 불리한 편입니다. 눈에 확 띄는 단점, 역시나 주변 분위기. 보세요, 단지만 바로 벗어났더니 여기가 마을인지 공단인지 무척 헷갈립니다. 누가 안 물어봐도요, 당연히 공창이 먼저 들어왔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지게차, 화물차 소리는 물론이고요. 아이고야, 바로 아래엔 고물상까지 있네요. 어라, 네이버엔 매물이 안 떴네요. 랜드북 대지 추정가는 약 540만원.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유추해보면 평당 250만원. 결국 토지만 약 250에서 540 언저리로 예상되네요. 이 동네 필수 체크포인트는 비행기 소음.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으니까요. 아, 제가 데시벨을 깜빡하고 따로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합니다. 민항기인데다 이착륙 동선과도 멀기 때문이죠.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이 바로 아래 있네요. 걸어서 10분 500m. 와우,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로 대곳 IC도 10분 4.6km.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편의점, 뭐 마트 기대할 수 없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마을 앞에 편의점 하나가 없어. 여기 근로자분들은 담배도 안 태우시나. 가려면 요 조그만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아이고야, 개를 그냥 풀어놨네요. 당연히 신도시로 가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여기 한가람초 5분 1.3km. 또 이쪽에 중학교도 있네요. 나래중 6분 2km. 하지만 김포 학급 과밀 문제도 상당하죠. 게다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 여기 오려면 공부 열심히 시켜야 합니다. 구례동과 장기동 사이에는 개발에서 빠꼼히 빠진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가 전부 개발이 된다네요. 이름하여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 또 추가로 이런 다양한 교통 보완책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 뭐 이 동네와는 큰 상관이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은 김포 최고의 상권과 사통팔달 교통망. 이 가격에 초역세권 플러스 대형 인프라 원하시는 젊은 분들이라면 추천. 이 마을 단점, 공창지대 척박한 생활 인프라. 대형 출해라, 지게차 소리에 잠이 깨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비추천. 아, 김포 신도시와 딱 붙은 마을 하나 더 있죠. 요건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동네는 완전히 천지 차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